오늘은 졸리 옥토퍼스 게임을 해볼게요. 게임은 몸체 1개, 머리 1개, 다리 8개, 그리고 4가지 색깔의 꽃게 20마리, 그리고 집게를 준비해주세요. 그럼 게임 준비를 해볼게요. 먼저 머리를 몸체에 끼워주세요. 졸리 몸체에는 두 종류의 모양이 있습니다. 다리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같은 모양끼리 끼워줍니다. 그리고 바위에 움푹 패인 곳에 꽃게들을 팔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놓아주세요. 이제 게임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졸리의 머리를 누른 다음 다리를 건드리지 않고 꽃게를 잡아야 합니다. 만약 다리를 건드려서 문어가 웃기 시작한다면 가져오려던 꽃게를 다시 놓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있는 세 개 꽃게를 실수로 가져왔다면 꽃게가 필요한 다른 플레이어에게 줍니다. 한 플레이어가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그리고 빨간색의 꽃게를 한 마리씩 다 모았다면 게임은 끝이 나고 그 플레이어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게임을 시작해볼까? 그래. 머리를 돌고 내가 먼저 시작할게. 내가 4가지 색깔을 모두 모아서 이겼어.